안녕하세요. 시스템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총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우선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기 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무지했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뭐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서포터즈였다라고 할 만큼의 내용을 숙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상은 아무래도 제일 처음 만들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처음 아이디어 내고 서로 되게 많은 아이디어 소재 속에서 고르는 과정도 재밌었고, 다양한 앵글로 촬영해보고, 다양한 구도에서 직접 촬영하고 또 비교해보고 하면서 되게 영상 촬영하는 시간부터 편집하는 시간, 그리고 또 감상하는 시간들까지 모두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는 양동근 사건을 재구성하여 만든 영상이었는데, 되게 스토리는 탄탄했던 거에 비해 많이 기획이 부족해서 길에서 많이 헤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선 우리 팀원들 정말 고생 많았고, 연락 계속 하면서 지낼 거지? 또 활동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됐건, 이번 반드시 서포터즈를 통해서 저한테 있어서만큼은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루팀 박민수입니다. 6개월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다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저희 시스루팀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뭐야? 아니, 잠깐만. 오빠, 아까 혼자 봐요? 여기서 보지 말고. 야, 근데 이거 안 돼. 이거 찍어줘. 오빠, 아무도 혼자 봐요.